안녕하세요, 슈퍼주니어입니다. 우리 슈퍼주니 어요. 네, 이곳은 저희 슈퍼주니어가 1년여 만에 컴백을 위해서 어떤 곡이 타이틀곡인가요? 네, 저희 이번 타이틀곡은요, 네. 쏘리쏘리에 이어서 또 굉장히 신나고 좀 트렌디한 곡으로 미이나라는 노래입니다. 미이나. 네, 세상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께 선물하는 그런 노래입니다. 미이나. 자, 그럼 미이나가 어떤 곡인지 규현 씨가 짧게 포인트를 좀 집어주세요. 노래도 좀 짧게 한 마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사랑한다 미이나. 동해 씨. 네. 이번 안무의 포인트는 어떤 안무가 있나요? 스케이트 춤이라고 제가 또 안무를 이렇게 배워봤는데. 스케이트 춤이 있어요? 네, 은혁 씨가 한번 보여주시죠. 네? 은혁 씨가 한번 스케이트 춤을 한번 이렇게 팬분들에게 네, 궁금하시니까. 스케이트 춤이요? 네. 조만간 이제 또 발매될 저희 4집 미이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때까지 파이팅! 제세이가 너 아니면 안 되로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. 네, 파이팅! 슈퍼주니어 4집 파이팅! 우리 슈퍼주니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아무도 없죠? 저만 인터뷰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 인터뷰 쓰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어가게 해주세요. 아, 미이나는요, 그 줄임말이 아니고 네. 미인. 그 저희가 뭐 누구야 누구야 부르듯이 미이나. 그렇죠. 미이나. 예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수많은 팬 여러분과 아름다운 미인들을 가리키는 말 컨셉입니다.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. 저희가 중간중간 무대에서 살짝 이런 좀 이런 노출도 있을 수 있고 좀 다양한 오늘 여기서 다 뽑나요? 오늘 아 이거 뭐 멤버들 없이 특이함 없이 뭐 우리 다 뽑을까? 또 있는가? Break it down to you down to you 내 가슴 나 5, 6, 7, 8, 1, 2, 3, 4. 이번 안무도 유명하신 분이 짜주셨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번에 작년에 우리 쏘리쏘리 안무를 짜주셨던 닉베스 세계적인 안무가죠. 닉베스. 이번에도 닉베스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. 이번에는 또 데빈이라는 안무가가 또 직접 한국에 와서 네. 요거는 이제 그쵸 고포인트 살려줘요. 약간 좀 마이클 잭슨 동작을 연상시키는 5, 6. 요걸 하게 되면 뭐 잠깐 쓰는 정도로 요런 야 멋있다. 요런 네, 요런 멋있는 동작들. 아, 방금 옷이 또 찢어졌네요. 네, 이게 옷이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동작입니다. 이게 아니 저거 비싼 건데 저거. 아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에요. 이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위험을 예. 감수하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. 뭐 심장 약하신 분들이나 뭐 예.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예. 동작입니다. 임산부 이런 분들 안 돼요. 어떤 동작이라고요? 5, 6, 7, 8, 2, 2. 괜찮아요? 괜찮아? 아 잠깐만요. 아 이렇게 위험한 동작입니다.
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들 저희 4집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였습니다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.